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군포시가 초중등생 20명과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군포시가 지난 7월 27일부터 3일간 삼본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기주도 학습 캠프는 지난 3월 실시된 삼본이동 주민자치회의 설문조사 결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캠프는 초등, 중등 각 10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부여, 꿈과 비전 찾기, 메타인지와 자기주도 학습 전략 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함께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현주입니다.